요즘 속보가 참 많네요.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기사가 무려 60만 건이 넘게 쏟아지는 상황이라 제가 모든 걸 다루지도 못하고 또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번 주제도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 어떤 상황인지 빠르고 간략하게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조국 후보자 관련 원래 예정되었던 9월 2일 3일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입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에서 현재 조국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이라는 명분으로 저질스러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있어 합의가 불발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자유한국당이 9월 12일까지 또 미루려고 하거나 혹은 아예 무산시키려는 만행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오늘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라며 일정이 미뤄지면 청와대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이틀 청문회에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라며 증인 문제는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죠. 이에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법대로 임명이 새로운 목소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간 내 실시간 검색에 오르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보는데요. 정말 웃긴 건 이 기사를 보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이없는 게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데 마치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겁니다. 희한한 게 자칭 보수 정권일 땐 법대로 임명한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 마음에 안 들면 강행이라고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여태까지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보면 절대 양보와 타협, 협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괜히 친일 매국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데 정말 일본과 하는 행동이 어쩜 저리 똑같나 싶네요. 명확히 아셔야 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애초에 청문회를 파토낸 것은 자유한국당 쪽이지 청와대나 여당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대화 시도도 꾸준히 했던 게 여당이란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고 게다가 조국 후보자는 오래전부터 청문회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누누이 언급해왔죠. 그런데 정작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걷어찬다? 기본 상식만 있으면 이상한 점을 느낀다는 걸 왜 저들만 모를까요? 아마 제가 보기엔 60만 건이 넘는 기사로 공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후보자가 안 무너지자 전략을 바꿔서 청문회를 어떻게든 깽판치고 만약 청와대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면 이후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했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공격할 게 뻔합니다. 저들의 얄팍한 수작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꾸준히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하고 주위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